자,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 조종석입니다. 비행기 조종관을 잡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칠드런, 어린아이죠. 아이는 조종관을 잡고도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를 부리며 창문 밖을 내려다보기도 합니다. 또 옆에 앉은 남성의 지시에 따라서 방향을 틀며 완벽하게 비행기를 몰고 있습니다. 아, 위험해요. 자, 심지어 이제 8살밖에 안 된 아이입니다. 조종관을 잡은 폼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는 착륙까지 멋지게 해냈습니다. 세상에. 자, 근데 비행기 영재라고 하기에는 역시 좀 위험해 보이죠. 비행기도 차처럼 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조종관을 잡을 수 있는 거고요. 당연하죠. 비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리 보호자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불법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현지 검찰이 민간항공협회에 자문을 요청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고요. 현지 항공협회도 아이가 비행하는 영상에 면허가 없이 비행하는 것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